태연 역할을 맡은 박혜일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경주에서 찻집 주인 공윤희 역을 맡은 시민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그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형의 장례 식장을 찾아왔다가 그 죽은 형과의 추억, 그런 부분들이 문득 떠올라서 경주라는 곳을 충동적으로 향하게 되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어서 경주에 왔고, 그 기억이 한 장소가 전통 찻집에서의 기억 때문에 왔다가 옆에 계신 신민아 씨가 맡은 역할의 공윤이 찻집 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야기가 펼쳐지죠. 예. 경주 그 도시 자체가 되게 묘한 도시예요. 그러니까 능도 많고, 근데 또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고. 그래서 그 경주에 있는 것만 그 자체만으로도 이상한 그 공윤이의 느낌, 그런 것들을 조금 간접적이나마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, 아리솔도 그 경주와 비슷한 느낌으로 조금 묘하고, 그래서 제가 기존에 좀 보여드렸던 이미지가 좀 밝고 건강한 느낌이 많았었는데, 자칫 제가 좀 튀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거든요. 근데 감독님과의 대화, 그리고 그 도시에 머무르는 것 자체만으로 뭔가 이렇게 쓱 다가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 역시도 그게 크게 걱정한 것만큼 그렇게 튀거나 그러지 않아서 조금 좀 안심된 면도 있고, 그게 경주 영화와 그 도시와 감독님과 그 배우들의 좀 묘한 그 좀 궁합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작품수로는 두 번째 작품인데요. 또 두 번째 작품을 하기까지의 또 민아 씨의 어떤 나이대도 변한 건 사실이고요. 그래서 그 30대죠? 20대의 기운과 30대의 기운의 어떤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나 해서, 독주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여배우의 어떤 성숙미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영화 속에 아주 잘 매치가 될 것이다,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, 실제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, 준비 과정에서.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겠다, 또 네. 그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에 임했죠. 예. 네, 두 번째 작품이었고, 뭔가 그 박해일 오빠랑 이렇게 작업하면 되게 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그리고 저는 되게 친하다고 생각했고, 그리고 촬영할 때도 막 이렇게 편하게 챙겨주지는 않았지만, 그래도 그 진심이 다가오는 그런, 항상 그런 배우라고 생각하고 그런 오빠라고 생각하고요.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고, 물론 그 전 작품에서의 어떤 색깔은 다르지만, 저 역시도 이제 30대가 돼서 만나는 그래서 하여튼 네, 좋았어요. 여러분, 박혜일 씨가 그 손 한번 봤을까요부터 해주실까요? 자, 두 분이서 그 대사를 한 번씩 나눠지는 걸로. 네. 손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? 귀 한 번만 만지면 돼요. 죄송합니다.
Yeah.